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늑장 대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로 진상규명이 안 되면 야당이 요구한 국회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청문회도 하겠습니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겠습니다. 피해 조사 기간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국립의료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폐 이외의 장기 손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대응 부처는 환경부가 아닌 총리실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신층 피해자에 대한 조사 판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폐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도 인정 기준을 확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을 19대 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면 폐 손상 위험도가 116배에 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도 중간조사 발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3년 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지난 3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